오늘은 아츠제로 로빈 20주년 버전의 정품과 가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가품입니다. 이번 아츠제로 로빈 20주년 버전의 가품은 일단 박스부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구성품도 정품과 다르게 얼굴 파츠가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본체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퀄리티는 가품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나 자세히 보면 안경은 물론 머리카락과 장신구의 디테일과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또 정품과 달리 본체와 받침대 연결하는 발핀 자체가 없습니다. 그리고 받침대 역시 가품은 아무런 글자가 프린팅되었지 않습니다. 특히 눈이 매섭게 표현되어 있어 로빈 같지 않아 보이는 게 큰 흠입니다. 그럼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서로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정품과 가품 구분에 대해 알고 싶다면 위에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 또 다른 피규어로 찾아뵙겠습니다.